시지질병원과 한국서울성도병원이 의료기술 합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 2017년 고중입시 체육시험이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치러집니다. 전시 총 4,400여 명 초중졸업생들이 이번 체육시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기상부문에서 재해 방지 감소율 선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 4월 11일입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지질병원과 한국서울송도병원은 의료기술합작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알아본 뒤에 하면 한국서울송도병원은 대장외과를 기초로 해 의료보양결부봉사를 전개하는 특색병원으로 한국의료보양일체화관리모식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지질병원에서는 연인수로 13명의 의료일꾼들을 송도병원에 파견해 장내시경 등 전문질병 진료기술을 진수했습니다. 쌍방 의료기술 합작 협의에 근거하면 한국서울송도병원에서는 시치질병원에 가치가 300만 원에 달하는 의료설비를 증정하고 시치질병원의 의료일꾼과 관리일꾼 진수 양상을 제공함으로써 시치질병원 의료일꾼들의 의료기술과 관리 수준을 더 한층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유의 기본 공공봉사의 기초상에서 우리 시 주민들을 위해 대장암 검사 종목을 증감함으로써 향후 가정의사 체결 사업 중 더 높은 차원의 개성화 봉사 세트를 제공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게 됩니다. 시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정부 부장인 김창률은 시치질병원에서 이번 의료기술 합작을 계기로 하여 의료 수준을 높이고 병원 종합봉사 능력을 높이며 더욱 질 좋은 의료봉사와 더욱 선진적인 의료기술로 광범한 군중의 건강을 보장하길 바랐습니다. 우리시 2017년 고중입시 체육시험이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시지이 고급중학교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전시 총 4,400여 명 초중 졸업생들이 이번 체육시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올해 고중입시 체육시험 성적과 항목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매 학생마다 모두 4개의 항목의 특검에 참가해야 합니다. 남학생은 1000m 달리기, 1분 줄뛰기, 턱걸이 혹은 메디신볼 던지기, 농구, 축구, 배구 중 한 가지 항목을 치고 女학생은 800m 달리기, 1분 줄뛰기, 온몸 일으키기 혹은 메디신볼 던지기, 농구, 축구, 배구 중 한 가지 항목을 치게 됩니다. 4개 항목의 총 성적과 학교 체육 과목 평가 성적을 합쳐 고중입시 체육 성적으로 하는데 만점은 50점입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체육시험 못 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승학시험이니까 1점이라도 깎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초과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초과할 수 있게 됐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응원해주고 하니까 평상시보다 더 잘 발휘해가지고 0.1도 아예 깎이게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세상을 다 가신 것 같습니다. 각 학교의 책임자들도 시험장 밖에서 초조히 기다리면서 학생들이 정상 발휘를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바랐습니다. 평소에 체육 선생님들은 과당 시간을 이용해 각 항목의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전문 배구 연습 조건을 마련했는데 학생들은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또는 오후 시간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체질과 각 방면에서 모두 큰 재고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이번 시험에 신심이 있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기에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수험생 수는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시험 시간도 6일로 연장됐습니다. 시험 과정의 공개, 공정, 공평을 담보하기 위해 시교육국에서는 준학한 시험 측정 의기를 사용해 시험의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전반 시험 기간 시험장은 봉폐식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국에서 사업열군들을 파견해 현장 감독을 진행합니다. 시험 결과는 당장에서 시스템에 기록되고 성적이 공포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제9번째 재해 방지 감소일입니다. 어제 주시 기상부문에서는 모아생국가 산림공원에서 연합으로 재해 방지 감소일 선전 활동을 전개해 기상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시민들이 기상 지식에 대해 더 직관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자 기상부문에서는 활동 현장에 20여 개 기상 관측 의기를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람하러 오는 시민들에게 의기 사용 방법과 원리에 대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현장에 놓인 30여 개 기상과학 보급 선전 전시판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레 방지 지식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나무 밑에 숨어서 비를 피했는데 이제는 우레 방지 설비 밑에 숨어서 우레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시판 보고 알았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우레는 강대한 충격파를 지니고 있는 바 나무와 건축물을 파괴할 뿐더러 화재나 폭발, 심지어 인원 상망 사고까지 빚어낼 수 있습니다. 우레주는 우레 폭우가 많이 발생하는 지구인데 연평균 우레 폭우일은 37.5일입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우레에 대한 방비 의식을 높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우레 방어 방면의 능력이 높지 못합니다. 우레 날씨에 전화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우레 날씨로 사망하거나 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기상재해를 주목하고 기상 부문의 위치 플랫폼을 주목하면서 더 많은 기상 지식을 장악해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높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에는 연변 기상 위치 공중 번호가 있고 각 현지도 각자 위치 공중 번호가 있습니다. 이하면 연결 기상 봉사는 위챗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기상 과학 보급 지식을 발표하고 일부 기상 재해 대처 방면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10일 시흥 가도에서는 연변대학 사범분원 부속 소학교와 손잡고 서방 교정 진입 서방 대피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서방 경보가 울리자 교원들은 신속히 학생들을 조직해 허리를 굽히고 입과 코를 막은 채 질서 있게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이어 서방 진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서방 장병들은 사생들에게 진화기의 종류와 조작 방법을 소개하고 현장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광범한 사생들은 서방 안전 상식과 화재 발생 시 대피 조치를 요해하고 자아 구조 능력을 높여 평안 교정 건설을 위한 토대를 쌓았습니다. 11일 조시 두 대의 어정 집법 요트가 각각 연하 저수지와 오도 저수지에서 정식으로 집법에 나섰습니다. 이 두 대의 어정 집법 요트는 각각 주 수리국의 중국 어정 22810호와 시 수리국의 중국 어정 22812호입니다. 집법 가동식에서 주시 수리국 해당 책임자와 집법 일꾼들은 함께 어정 집법 요트 시향에 참가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 두 대의 어정 집법 요트는 길이가 12m, 너비가 2.6m, 총 톤수가 8톤이고 설계 항해 속도는 시간당 35km입니다. 무선기, 경적, 경고 등 탐조 등등 집법 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2명의 선원과 9명의 집법 일꾼들이 탈 수 있는데 어업 자원의 증식 보호, 합리적인 이용과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에도 중요한 수원지에서 구비한 어정 집법 요트는 우리시 어정 집법 조건을 개선하고 어정 집법 능력과 효율을 향상시키며 어정 사체 면모를 전시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시 어정 집법 현대화 기술 장비 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올랐음을 표시합니다.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진학가도 안양사회구역에서는 관할구역 재직당원, 사회구역 사업일꾼, 사회협조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시중의병원에 가서 간호사의 날 위문활동을 전개해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우리 진학가도 안양사회구역에서는 재직당원 사회구역 진입 활동을 계기로 해 사회협처 직업기능양성학교에서는 수공으로 만든 장미꽃을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시중의병원에는 145명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터를 사랑하고 기술을 연구하면서 나팅게일의 정신으로 환자들에게 질 좋은 간호봉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을 보장했습니다. 오늘은 한 해에 한 번 있는 간호사의 날입니다. 간호사 직업의 창시자인 나팅게일은 자신을 불태워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애심과 책임감으로 환자들을 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모두들 많은 감속을 느끼는데 어머니의 날을 맞으며 모두들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平时孩子都怎么给你们过节呀？哎呀，上饭店吃点饭儿，买服装嘛，非常开心。每年都过啊，然后吃的穿的用的都有啊，还带我们出去玩儿。感谢妈这么多年对我的照顾，祝妈妈身体健康，然后妈妈替我看孩子挺辛苦的。 祝妈妈母亲节快乐，然后永远健康。打电话什么的都不敢想。会，那是一定的。有没有什么话想对妈妈说？妈妈你辛苦了，我爱你。自己怀了，生了之后吧，才越来越能体会母亲的这个感觉。然后到很快还有几天就生了，所以到时候。 也自己感受一下当时我妈经历的那个痛苦。아무튼 지금까지 30년 동안 키워줘서 고맙고 아무튼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건강하고 엄마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시고 그래서 부모든지 다 잘 대해라는 건 아무 욕합니다. 어쨌든 어떤 나이도 되지 해서 26시 되거나 어쨌든 결혼 빨리 하고 좀 어째 좋은 자리를 찾아라고 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비를 정정하고 시치질병원의 의료 일꾼과 관리 일꾼 진수 양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치질병원 의료 일꾼들의 의료 기술과 관리 수준을 더 한층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의 기본 공공봉사의 기초상에서 우리시 주민들을 위해 대장암 검사 종목을 증가함으로써 향후 가정의사 체결 사업 중 더 높은 차원의 개성화 봉사 세트를 제공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게 됩니다. 시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정부 부장인 김창률은 시치질병원에서 이번 의료기술 합작을 계기로 하여 의료 수준을 높이고 병원 종합봉사 능력을 높이며 더욱 질 좋은 의료봉사와 더욱 선진적인 의료기술로 광범한 군중의 건강을 보장하길 바랐습니다. 우리시 2017년 고종입시 체육시험이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CGE 고급중학교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전시 총 4,400여 명 초중 졸업생들이 이번 체육시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올해 고종입시 체육시험 성적과 항목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매 학생마다 모두 4개의 항목의 특검에 참가해야 합니다. 남학생은 1000m 달리기, 1분 줄뛰기, 턱걸이 혹은 메디신볼 던지기, 농구, 축구, 배구 중 한 가지 항목을 치고 여학생은 800m 달리기, 1분 줄뛰기, 온몸 일으키기 혹은 메디신볼 던지기, 농구, 축구, 배구 중 한 가지 항목을 치고 화재나 폭발, 심지어 인원 상망 사고까지 빚어낼 수 있습니다. 우레주는 우레폭우가 많이 발생하는 지구인데 연평균 우레폭우일은 37.5일입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우레에 대한 방비 의식을 높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우레 방어 방면의 능력이 높지 못합니다. 우레 날씨에 전화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우레 날씨로 사망하거나 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기상 재해를 주목하고 기상 부문의 위치 플랫폼을 주목하면서 더 많은 기상 지식을 장악해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높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에는 연변 기상 위책 공중 번호가 있고 각 현시도 각자 위책 공중 번호가 있습니다. 이하면 연결 기상 봉사는 위챗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기상 과학 보급 지식을 발표하고 일부 기상 재해 대처 방면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10일 시흥 가도에서는 연변대학 사범분원 부속소학교와 손잡고 서방교정 진입 서방대피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서방경보가 울리자 교원들은 신속히 학생들을 조직해 허리를 굽히고 입과 코를 막은 채 질서 있게 안전시 시치질병원과 한국서울성도병원이 의료기술 합작을 시작했습니다.
무릇이 2017년 고종입시 체육시험이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치러집니다. 전시 총 4,400여 명 초중 졸업생들이 이번 체육시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상 부문에서 재해 방지 감소율 선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 4월 11일입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 치질병원과 한국서울송도병원은 의료기술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알아본 뒤에 하면 한국서울송도병원은 대장외과를 기초로 해 의료보양 결부봉사를 전개하는 특색병원으로 한국의료보양 일체화 관리 모색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치질병원에서는 연인수로 13명의 의료일꾼들을 송도병원에 파견해 장내시경 등 전문질병 진료기술을 진수했습니다. 쌍방의료기술합작협의에 근거하면 한국서울송도병원에서는 시치질병원에 가치가 300만 원에 달하는 의료설비입니다. 시험 과정의 공개 공정 공평을 담보하기 위해 시교육국에서는 준학한 시험 측정 의기를 사용해 시험의 효율을 1층 높였습니다. 전반 시험 기간 시험장은 봉폐식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국에서 사업일꾼들을 파견해 현장 감독을 진행합니다. 시험 결과는 당장에서 시스템에 기록되고 성적이 공포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제9번째 재해 방지 감소일입니다. 어제 주식 기상 부문에서는 모아생국가 산림공원에서 연합으로 재해 방지 감소일 선전 활동을 전개해 기상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시민들이 기상 지식에 대해 더 직관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자 기상 부문에서는 활동 현장에 20여 개 기상 관측 의기를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람하러 오는 시민들에게 의기 사용 방법과 원리에 대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현장에 놓인 30여 개 기상과학 보급 선전 전시판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레 방지 지식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나무 밑에 숨어서 비를 피했는데 이제는 우레 방지 설비 밑에 숨어서 우레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시판 보고 알았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우레는 강대한 충격파를 지니고 있는 바 나무와 건축물을 파괴할 뿐더러 지게 됩니다. 4개 항목의 총 성적과 학교 체육 과목 평가 성적을 합쳐 고중입시 체육 성적으로 하는데 만점은 50점입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체육시험 못 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승학시험이니까 1점이라도 깎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초과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초과할 수 있게 됐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응원해주고 하니까 평상시보다 더 잘 발휘해가지고 0.1도 아예 깎이게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각 학교의 책임자들도 시험장 밖에서 초조히 기다리면서 학생들이 정상 발휘를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바랐습니다. 평소에 체육 선생님들은 과당 시간을 이용해 각 항목의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전문 배구 연습 조건을 마련했는데 학생들은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또는 오후 시간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체질과 각 방면에서 모두 큰 재고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이번 시험에 신심이 있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기에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수험생 수는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시험 시간도 6일로 연장됐습니다.